안녕하세요, 갈티입니다. 여러분, 상추 되게 싫어하죠? 모종을 심고 한 일주일 조금 더 된 것 같아요. 한 8일째 정도 되니까 상추가 엄청나게 잘 자라네요. 상추는 여러분, 농약은 안 치는 거 아시죠? 농약을 안 치다 보니까 여기 자세하게 보시면, 이렇게 입장을 떼보면 어떤 놈이 똥을 싸놨습니다. 분명히 애벌레가 여기 붙어 있다는 소리인데, 애벌레가 어디 있을까? 애벌레가 분명히 애벌레가 있을 텐데 이 녀석이 어디인가 숨었네요. 요게 바로 까만 거 있죠? 까만 전긋이 생긴 게 애벌레 똥이거든요. 아, 여기 있네, 여기 있네. 여러분 보시죠. 이 자식이 말이야. 이건 아마도 흰나비 있죠? 이렇게 밭에 다니다 보면 흰나비, 배추 흰나비 있잖아요. 요 흰나비 애벌레입니다. 이게 크면 엄청나게 크거든요. 요 녀석이 쌍추를 먹고 똥을 싸놨네요. 많이도 싸놨다. 어쨌거나 뭐 좋은 녀석 때문에 상추밭에는 농약을 치지는 않습니다. 상추는 뭐 잎채소다 보니까 늘상 뜯어먹잖아요. 그래서 농약은 절대 치지 않고 유기농 농약 제재가 있으면 한 번씩 치는데 저는 거의 안 쳐요. 늘 뜯어먹고, 뜯어먹다가 먹다가 벌레가 많이 먹으면 그건 버려버리고, 뭐, 나머지 먹다가 안 되면 씨를 뿌려버리거든요. 굳이 약을 안 칩니다. 어쨌거나, 요 녀석은 잡아야 되는데. 여기 숨어있죠, 여러분? 이 자식. 어이, 두 마리가 있네요. 위에도 있고, 여기도 있고. 이놈의 자식들이, 어쨌건 영상이 끝나면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, 상추는 뭐, 특별하게 뭐, 병해충은 없는 것 같아요. 뭐, 저 정도는. 애교죠, 애교. 요 상추는 제가 겨울이 들어가기 전까지 먹고, 요거를 다 먹고 나면 요걸 또 갈아엎고 씨를 뿌릴 겁니다. 한 10월 중순쯤 될 것 같아요. 그때쯤에 씨를 뿌려서 요만큼씩 올라오는 거를 활대를 꼽아서 겨울을 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뜯어먹는 거로 이렇게 할 건데, 어쨌거나 상추는 완전 뭐 자급자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, 그래도 아주 손쉽게 재배를 하고 손쉽게 저희가 식탁에 올릴 수 있는 잎채소라는 거. 그래서 뭐 저도 뭐 자급자족 채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. 솔직히 말해서 뭐 요 상추 요거 이 전체적인 거 다 5천어치예요. 5천어치. 5천어치 모종을 사왔고 심은 거예요. 씨를 뿌리면 뭐 엄청나게 뿌리겠지만 좀 씨는 좀 늦을 것 같아서 모종을 사서 심었는데 이게 다 전체적으로 다 5천어치 밖에 안 돼요, 모종이. 그럼 5천원치를 모종을 심었다. 그러면 얼마를 먹을까요? 10배? 저는 보통 뭐 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10배 정도를 수확하면 잘했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10배, 20배 이상을 뜯어 먹는 것 같아요. 꽃대가 올라올 때까지 열심히 뜯어 먹고 그 꽃대로 마지막에 저 울고 있는 닭들한테 줘버리거든요. 그래서 얘들은 엄청나게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채소인 것 같아요. 한 종류씩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. 여기는 일반적이고 흔해 빠진 적치마입니다. 적치마. 여기 열포기가 적치마가 있고요. 여기는 꽃상추. 적치마와 조금 다르게 조금 더 꼬불꼬불하죠. 잎 자체가. 여기도 벌레가 조금 있긴 있네요. 아우, 자식들 벌레가 많네. 생각보다. 여기는 적생채. 저기는 청생채, 그리고 여기는 로메인입니다. 로메인. 여기는 로메인. 다섯 가지 정도를 심었는데, 뭐, 어쨌거나 뭐, 다 같은 상추 종류다 보니까, 이것도 뜯어먹고, 저것도 뜯어먹고, 한 종류만 먹으면 맛이 없어 보이잖아요. 뭐, 누가 그러더라고요. 오뎅도 같은 오뎅인데, 모양만 다르게 하면 맛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, 여러 종류의 상추를 이렇게, 한 쌈에 먹고 이러면 맛이 더 좋아질 것 같아서 이렇게 심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뭐 간단하게 굳이 어렵게 정말 굳이 어렵게 씨앗을 뿌리지 말고 이렇게 상추 모종을 조금씩 사서 심어놓는 것도 이 크는 재미도 있고 먹는 재미도 있으니까요.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. 그럼 다음 주쯤에 와서는 아마도 수확이 가능할 것 같아요. 지금도 밑에 장은 적치마나 꽃 상추 같은 거는 따도 되겠는데 한 일주일만 더 있다가 수확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오늘도
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즐겁고 힘찬 하루 되세요. 갈티입니다.